첨가 두유가 아니고 그 첨가물이 네. 좀 많이 들어간 두유 같은 경우에는 그 라놀린이라고 해서 네. 그 라놀린이 양의 기름이거든요. 네, 네. 양에서 아~ 이렇게 추출을 하거든요. 네, 제가 놀랬던 게 이제 우유는 이제 소의 젖이니까 확실하게 네. 이제 이거는 뭐 채식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두유는 그래도 콩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이제 저는 당연히 채식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꼭 채식은 아닐 수 있다라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이게 그 두유도 그렇고 네. 많은 제품들이 사실 그냥 뭐 과일류 과일 음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간혹 뭐 우유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이기에는 동물성 식품이 안 들어간 동물성 재료가 안 들어간 것 같지만 네네. 들어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 비건을 지향할 때만 하더라도 네. 먹는 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뭐가 들어가는지 네, 다 네. 찾아보고 네. 그래서 이제 두유도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보통 두유 같은 경우에는 원액 두유라고 해서 네, 네. 무첨가 두유가 있거든요. 네, 첨가물이 네. 들어가 있지 않은 두유 같은 경우에는 네. 동물성 그 재료가 안 들어가요. 근데 무첨가 두유가 아니고 그 첨가물이 네, 좀 네. 많이 들어간 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유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네네. 거기에 이제 비타민 D3라는 걸 집어넣는데 네네. 그 D3라는 게 그 라놀린이라고 해서 네네. 그 라놀린이 양의 기름이거든요. 네네. 양에서 아~ 이렇게 추출을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어서 네. 사실 뭐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런 첨가물 정도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근데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글을 썼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두유를 완전히 먹지 마라 이런 네네.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자기가 본인이 먹을 때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런 두유 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두유에 들어간 첨가물 중 하나가 양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럼 혹시 그러면은 다 채식을 생각하는데 이거 육식인 거 혹시 이런 음식 또 있나요? 네. 떡볶이 이런 것도 떡볶이요? 있어요. 네, 떡볶이도 네. 뭐 대부분의 소스들 보면 네. 거기에 이제 그 뭐 돼지고기나 네. 소고기 이런 것들, 계란 뭐 이런 것도 조미료나 이런 게 들어가죠. 그렇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찾아보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 식약처 들어가면 또 이제 좀 회사들은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채식은 아니다. 뭐 모두가 채식은 아니다. 네. 물론 이제 집에서 고추장이랑 설탕 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는 네.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많죠, 되게 많죠. 과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다, 예. 네. 그러니까, 채식인 과자를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거의 대부분의 과자에 보면 이제 네. 알레르기 함유 보면은 성분표에 나오거든요. 네, 그쵸, 그쵸.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그리고 우유, 계란 네, 이런 네.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감자튀김 이런 건요? 감자튀김은 네. 일반 감자튀김은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뭐 양념이나 치즈나 이런 것들이 시즈닝이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채식이 아닌 경우가 많죠. 작가님은 이제 그 동물권의 차원에서 채식을 접근하셨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채식주의자 그냥 나는 뭐 동물 뭐 이런 뭐 복지나 권리 이런 거 말고 나는 그냥 채식을 먹고 싶어 뭐 그 건강이든 뭐든 간에 이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결과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네. 이 차이가 그럼 가져오는 결과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개개인별로 그러니까 네.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너무나 많지만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제 그 경험상으로는 네. 딱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환경 네. 가장 이제 요즘에 대두가 되고 그쵸. 있는 거고 네, 환경. 그다음 이제 동물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네네. 이제 건강 때문에 채식하는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뭐 종교 때문에 하는 것도 네. 있고 뭐 이게 네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그 네 가지는 뭐 종교는 사실 뭐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채식을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네. 이제 동물권, 환경, 건강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건강부터 얘기를 하면 네.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 네. 개인적으로 느낄 때 그분들은 대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를 않아요. 예. 왜냐면 그런 것들이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책을 봤었고, 그래서 그렇게 먹기보다는 네. 뭐 자연 식물식 네. 혹은 뭐 생채식 이런 걸로 해서 채소 원래 원재료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 네. 먹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이랑 동물권은 좀 네. 차이가 뭐 먹는 양이나 질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네.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동물권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어떤 권리나 개체의 네.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많이 고통이나 이익을 많이 생각하는 반면에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산업이 만드는 그 환경 오염 문제 네네, 혹은 뭐 탄소 배출량 네. 측정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소가 뭐 방귀를 네. 뀌고 트림을 해서 네. 이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최근에 나온 책들에서도 그렇고 연구 결과들 중에는 사실 그 목축업 이런 것들이 잘만 하면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업이 아니면 네. 지구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와 네. 환경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조금은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 결국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채식 자체가 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아 근데 대체육 부분을 말씀을 딱 들으니까 확연히 갈라지겠네요, 여기서. 네, 그쵸. 건강 쪽은 진짜 제가 봐도 뭐 생채식이라든지 네. 뭐 통곡물 맞아요. 이런 쪽을 좀 지향하는 네. 것 같고 진짜 작가님은 완전히 진짜 뭐 동물과 관련된 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좀 배척하시는 것 같고 아, 이게 차이가 전 생각보다 큰 것 같네요. 그 이제 동물, 이제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요즘에. 네. 저 책에서 이거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반려동물들이 먹는 사료도 어떻게 보면 육류에서 오는 것도 네. 많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저도 이 글이 쓰여지게 된 계기가 네네. 이렇게 채식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시기쯤에 해서 고양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제가 길고양이를 좀 돌봄 활동을 한 1년에서 네. 2년 정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고양이 사료를 보니까 고양이 사료는 다 동물성 그쵸, 예. 사료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되면서 네. 내가 채식을 하고 있지만 네. 나와 같이 사는 네. 동물을 먹이기 위해서 네, 네. 또 이제 다른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구나를 예.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채식 사료도 알아보긴 했는데 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채식 사료가 가능한데 뭐 고양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채식을 하면서 저는 계속 캔을 이렇게 그 참치캔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을 뜯으면서 네. 그 이렇게 그 현타라고 하죠. 네. 네. 현타가 네. 오면서 네. 아, 이 다른 동물들이 희생되는 문화가 굉장히 조금 이게 어쨌든 동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반려동물 사료 같은 경우에 네. 거의 대부분이 동물성 사료더라고요. 뭐 간식도 보면은 말고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개와 고양이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깊이 해보다 보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반려동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반려라는 말이 반려자에서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함께 하는
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제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장난감, 네. 뭐 왕구 이런 뜻인데 이제 거기서 반려동물으로 바뀐 건데 네네. 사실 반려동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양이가 물론 아파서 입양을 했지만 네. 그 고양이만의 어떤 또 삶이 있는 거고 그쵸?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사실은 실내에서 살던 원래 그 개나 고양이의 조상을 따라가 보면 네네.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데려오는 이유가 네. 뭐 여러 가지 맥락적인 게 있겠지만 뭐 고양이를 돌보거나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네. 사실은 고양이나 개를 데려오는 이유가 굉장히 좀 이기적인 제가 보기에는 그쵸. 이기적이고 네. 어떤 정서 본인의 정서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를 반대를 하거든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 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거는 사실 인간이 어떤 네. 인간이 어떤 다른 생명을 통제할 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실 반려동물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실내로 안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작은 소동물이라고 하나 그거를 아무튼 작은 동물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사람이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쵸, 동물들만 그쵸. 반려동물로 네.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통은 동물들이 뭐 개나 고양이가 발이 네 개인데 집 안으로 네 발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케이지 안에서 네, 두 발로 사람이 두 발로 네. 들고 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선택해서 인간이 가진 어떤 욕심에 의해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닌가. 네. 뭐 물론 다양한 경우가 있죠. 뭐 욕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네. 돌봄이 필요한 개체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사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조차도 동물권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동물은 정말 동물답게 야외에서 네. 실외에서 그들의 거주지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동물들을 이제 그 존중하는 네. 동물의 생명체를 존중한다는 네.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동물권 하면 네. 동물을 되게 보호하거나 사랑하거나 물론 그 두 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네. 보호하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 동물들을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뭔가 하기 싫은 것들이 있고 네네. 뭔가 뭐뭐 할 권리가 있고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해보면 네.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스다운 같은 옷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의 그 깃털을 뽑아서 뭐 만들잖아요. 뭐 네. 구스다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거위 같은 거 엄청 뭐 진짜 네. 저도 그 과정을 조금 책에서 읽어봤는데 네. 엄청 학대더라고요 진짜 이게. 네, 그렇죠. 그 조금 몇 그램의 그 털을 얻기 위해서 막 그 구스다운 같은 옷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스다운도 진짜 그것도 그러니까 오리나 거위를 네. 그 뭐 죽이진 않거든요. 털 뽑죠. 예. 네, 물론 죽인 다음에 그 네. 털을 가지고 구스다운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시면 이제 영상 네. 유튜브 영상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네. 살아 있는 걸 그냥 뜯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잡고 맞아요. 이게 되게 뭐 죽이지 않으면 단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살아있는 거를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 동물들 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의 사람으로 치면 피부랑 같은 건데 그걸 네. 다 뜯어내는 그쵸, 그쵸.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 그 빨간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고. 맞아요. 그래서 구스다운 이런 것들도 물론 인간의 그 보온을 위해서 네. 뭐 보온을 위해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네. 굳이 그런 재료들을 써서 네. 인간의 옷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비건 네. 제품이라고 해서 동물성 재료를 쓰지 않은 그 겨울 의류 패딩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동물 복지 차원에서 이미 그 구스다운 제품인데 네. 재활용하는 제품들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꼭 굳이 사야 된다고 하면 네. 구스다운 이런 옷들을 산다기보다는 네. 그렇게 동물을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의류를 찾아서 사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의류를 찾는 거는 쉽나요? 아니면 그것도 뭐 먹는 것처럼 진짜 막 연결돼 있나요? 요새는 네. 이제 기업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유명 브랜드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이름이 다들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뭐 재활용했다거나 혹은 비건이라는 네. 거를 붙인다거나 뭐 라벨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저희 본인들이 이제 마케팅의 하나의 수단으로 네.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네. 이제 소재를 보면 네. 그 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택에 네. 보면은 이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네. 울 이런 거는 사실 양으로부터 나온 네. 거고 뭐 거위, 구스. 거위털 네. 네. 그런 것들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 구스하고 울 말고 또 확인할 수 있게 있나요? 그거 말고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말고는 없는 일단, 것 같아요. 네. 네. 오리털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은 그 세 가지 를 보면은 좀 네.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폴리에스테르 이런 거는 합성섬유이기 네. 때문에 네.